안녕하십니까. 사사나이 기계 하이바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화당, 현재 미국 대통령이자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정책의 프레임은 America First라는 것입니다. America First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국 중심,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타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이득을 우선시하고, 현재 체결된 협약에 관련돼서도 미국이 손해를 보는 협약이 있다며 협약을 깰 수도 있다라는 스탠스를 펼치면서 이제 좀더 미국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경제 정책을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큰 계층이 이제 블루칼라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블루칼라 계층의 일자리가 불법 이민자들이나 이민자들에 의해서 많이 뺏기고 있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미국 국민 중심으로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대척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단속을 하면서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많은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좀더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이제 GDP에 대한 성장률도 올라갔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다우지수에 대한 것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을 펼침으로써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달콤한 파이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America First라는 기조를 보면, 중국과 관련된 정책, 북한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이제 한국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국에 대한 정책에서 보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어찌 보면 동맹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희생을 할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미국에 있어서 어떻게든 더 많은 이익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는 강대국과의 무역에서 어찌 보면 갑의 입장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국의 이익을 조금 뺏길 수 있는 정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FTA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나라 민주당에서는 한국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이제 FTA를 통해서 한국이 얻어가는 이득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FTA 개정을 이제 이야기를 해왔고, 또한 주한미군 주둔에 있어서도 한국인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조금 더 내야 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주한미군 주둔에 있어서 많은 양의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를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스탠스를 펼치고 있어서 바이든 후보가는 좀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느 사람이 옳고 어느 사람이 그르다라고 현재까지 결과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제 주한미군을 철수한 돈을 낸다, 내라라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달갑진 않은 정책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또 이제 북한에 관련된 입장에서는, 제가 앞서 바이든 후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이 아주 강경한 정책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이를 통해서 어찌 보면 유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확정을 하고, 북한을 unusual and extraordinary, unusual extraordinary threat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미국 안보와 경제, 그리고 미국 국가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적인 위협이 되는 단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명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 철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완고히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실효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보면, 중국 관련해서는 바이든 후보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무역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재를 완화하고 인권으로 중국을 압박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말로 듣기에는 그럴싸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 무역에 관련된 제재를 완화하면 중국이라는 아주 전횡을 일삼는 이런 깡패 같은 국가에 채워져 있던 목줄을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이제 무역 제재나 어찌 보면 미국이 현재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압박 없이는 중국은 주변 국가에 더 많은 횡포를 부릴 것이고 돈으로 더 많은 국가에 압박을 가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의 진짜 깡패 같은 짓을 많이 할 것인데, 미국이 이런 무역적인 부분에서 압박을 가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더욱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관세를 올린다든지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어쩌면 길들이기 한다고 볼수 있겠죠. 길들이기를 함으로써 이런 중국이라는 국가가 그런 깡패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보일 수 있도록 이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런 제재 없이는 중국이라는 국가를 쉽게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후보의 이런 인권 관련된 압박 정책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과 관련한 강력한 제재가 어찌 보면 좀더 실효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큰 골자, 이제 미국 중심주의 정책을 펼치고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대통령이다라는 입장과 이제 중국에 관련해서 무역을 아주 강경하게 무역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후에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아, 이 미국인들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다음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부터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석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서 나이키의 하이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